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문의 주시기로 UB 프리스타일, 뭐 노캡 프리스타일 리액션 비디오가 더 올라오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아, 안 그래도 시간이 좀 나면은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좀 최신 음악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뒤로 밀려진 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UB 프리스타일에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좀 시청을 하려고 그래요. 뭐 가사는 모르지만 아시죠? 시청하는 방법을? 래퍼들이 어떻게 어떤 바이브로 랩을 하는지 저는 좀 그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피소드 2에 있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2월 27일에 업로드가 되었고, 여기 출연진은 워피즘과 모우지가 있죠. 모우지는 제가 노캡 프리스타일에서 이미 그 대단한 실력을 이미 봤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월피즘의 프리스타일은 들어본 적이 없죠. 월피즘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꽤 긴 경력을 가진 래퍼라고 저는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면은 그 경력, 내공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UB 프리스타일 에피소드 2고 월피즘의 프리스타일부터 한번 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리듬 프리스타일과 퓨 프리스타일을 섞은 것 같아요. 의외로 프리스타일 할 때 느낌은 링로스처럼 좀 느리게 랩을 뱉는 것 같아요. 느리지만 되게 무겁게. 루이비통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게 프리스타일 묘미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제가 기대하는 모지의 프리스타일을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모지의 프리스타일 하는 장면만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워낙 제가 노캡 프리스타일에서 감탄을 하고 봤던지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볼게요. 미니 예수 모지를 위한 비트다 이거. 집에서 막 나온 목장이야. 자연스러워. 아, 비틈이 없어요. 야, 진짜 잘한다.
준비 안 한 거 같은데 이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보통 모지가 랩할 때 약간 이거보다 톤이 되게 다운돼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모지의 평소 목소리로 랩을 한 거 같아서 흥미로워. 오케이. 야, 집 앞에서 프리스타일 하는 거는 처음 봐. 어, 본연의 스타일이 나와. 제가 왜 랩이 되게 조용한 암살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같아. 오! 스크래칭 소리도 흉내낼 수 있는 거야? 와! 야, 역시 모지 잘해요. 아, 잘해. 제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모지는 외국인인 내가 생각해도 랩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몽골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제가 뭐 많이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몇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모지는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봐, 외국인인 제가 듣기로도 아, 이 사람은 상당히 실력이 수준급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물어본 사람들한테는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 좀 믿음이 가더라고. 저는 월피즘의 벌스도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게 좀 느리면서 약간 링로스 같은 무거운 플로우들을 뱉더라고. 근데 이게 저는 몽골 다른 래퍼들에게 약간 느낄 수 있는 약간 특성적인 것 같아요. 그냥 몽골 래퍼들의 어떤 강인한 느낌들이 목소리에서도 좀 저는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링로스 목소리가 되게 좀 무겁고 세잖아요. 참 이렇게 보면 몽골 랩 게임에도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다른 나라들보다 어쩌면은 한국보다도 이런 컨텐츠는 더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한국은 유튜브에서 이 한국 랩 게임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 조금 엔터테이닝적인 컨텐츠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